진짜 안 마시고 있는 거 같아. 뭐하네. 뭐야 저게? 오늘은 더 네임 셰프 템테이션 발매를 기념해서 더 수빈이가 마련한 티타임 시간입니다. 들어오시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쓰리!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입니다. 더 네임 셰프 템테이션으로 컴백한 지 3일째거든요. 야. 3일 동안 이제 쇼케이스도 하고 음악 방송도 하고 뭐하는데도 만나고 이러면서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잖아요. 저 수빈이가 좀 잠시나마 우리 멤버들끼리 힐링할 수 있는 저는 모아대 만나는 게 힐링이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도요. 말했잖아요, 멤버들끼리. 수빈 씨가 우리 모아분들도 초대한 건가요? 그렇군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끼리 즐기지만 모아분들도 같이 함께 간접적으로 그치, 즐길 수 있는 각자 인사를 좀 해볼까요? 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범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보 같냐? 안녕하세요, 태현입니다. 잠시만요. 이리 와서 delicious, 휴닝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빈입니다. 예. 네, 시작부터 모아분들을 자주 만나니까 이게 활동 기간인데도 우리 모아분들을 만나니까 힘이 솟는 것 같습니다. 예스. 파이팅 하자는 의미로 짠 한번 치시죠. 좋습니다. 아, 오케이, 제가 따르겠습니다. 따라야겠죠? 아니, 왜 대본엔 내가 따르는 건데 왜 네가 따라요? 제가 따를 거예요. 저희가 언제부터 대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언제부터 대본대로 했다고? 그런 짜여진 각본에 짜여진 그런 삶 살아가지 말라고요. 우리 길은 우리가 개척하는 거예요. 아, 네. 이게 무슨 티죠? 이게 민트 페퍼인 페퍼 민트요. 아, 네. 목소리 많이. 야, 이거 너무 꽉 찼는데? 야, 뭐야? 따르거라. 아, 좀 더? 어서 따르거라. 오. 안 돼. 가지 마! 가지 마! 내려. 오케이, 오케이. 너 조금씩 내려. 오케이, 오케이. 주바추! 와이거리! 차도 한 잔씩 했으니까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아, 예스. 좋습니다. 저희가 위버스나 이런 라이브들을 통해서 되게 자주 얘기했는데 수록곡이 다섯 개가 다 좋아요. 왜냐면 저희가 수록곡이라고 별열심히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섯 곡 일단 너무 좋고 데뷔 바이 더 윈도우, 시거나 슈월드, 해피 풀즈, 피니터스, 그다음에 네버랜드를 떠나며 뭐 하나 뺏어갈 게 없는 다섯 가지 곡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곡이 있다면? 가장 좋아하는 곡? 그냥 해피 풀즈야. 해피 풀즈. 왜 그래? 일단 저희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곡의 분위기도 너무 좋고 HAPPY가 너무 좋아. HAPPY 멜로디가 좀 좋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행복한 상태에서 HAPPY를 하니까 더 행복한 거 같아요. 팬쇼케이스, 팬쇼케이스를 너무 좋아서 그래요. 네. 너무 재밌었어. 저는 티니터스가 제일 좋은데 이제 그냥 다 좋아요. 저 앨범 그냥 사랑해요. 나도 뭐고 저는 네버랜드요. 연준 씨는요? 저요? 저도 해피 풀스요. 해피 풀스. 네, 그 다음에 네버랜드. 혹시 이유가 지분율 때문인가요? 아, 그건 아니죠. 애정이죠, 애정. 그렇네. 근데 네. 높은 확률로 내가 참여하면은 애정이 맞아. 맞아, 맞아. 수빈 씨는요? 저는 뭐 네버랜드가 제일 좋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 멤버들의 비주얼도 정말 물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다들 최애 버전이 있나요? 저는 데이드림. 왜죠? Daydream. 찍을 때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 버전. 왜냐면은 옷을 최대한 덜 입고 그쵸. 그 벌레가 무성하게 많은 곳에서 찍어 촬영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벌레를 싫어하는 저로서는 너무 힘든 촬영이었는데 딱 결과물을 봤을 땐 너무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다행히도. 전 Nightmare요. 예쁘게 나왔어요. 예쁘게 나와가지고 Nightmare. Daydream 많이 얘기했으니까 저도 Daydream이긴 한데 저는 오히려 룰러바이가 조금 아, 룰러바이도 예뻐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룰러바이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Farewell. Farewell. Farewell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좋았어요. 아, Farewell. 한번 더 옆에서 쩝쩝거리면 이거 포크로 이렇게 네, Farewell이 약간 좀 다 뭔가 배우처럼 나와갖고 저도 네. 멋있었던 것 같아요. 수빈 씨도 그럼 페어웨이 아니요, 전 데이드림. 데이드림. 그렇게 열심히 만든 앨범인데 안 보고 넘어갈 수 없겠죠? 네. 앨범을 한번 그러면 우리가 언박싱을 해볼까요? 아우, 좋아요. 해봐야죠. 네. 야, 또 입에서 이거 먹고 먹으면 말하니까 이거 클로저 만들어가는 특별히 봤어요? 저는 앨범들 색깔이 좀 개인적으로 좀 예뻐요. 예쁘게 뽑힌 것 같아요. 네, 잘 뽑힌 것 같습니다. 로고도 정말로 예뻐요.
이 로그 모션이랑 로고에 그 앨범의 내용을 좀 되게 잘 담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처음 보자 감탄을 했죠. 맞아요. 최고네요 이러면서. 어 이거 갖고 근데 뭔가 거야? 앨범이 동화책 같아서 좋지 않아요? 비과이 아 이래서 포크를 주신 거구나. 나도 컴팩트해서 남의 거 하나 줄게. 아 남의 거 어이없네. 범규 잡아주세요 이건. 확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연준이 형 포카. 어디? 연준이 형 포카. 연준이 형 포카. 바로 범규 형 갑거리. 네 그리고 우리 모아들은 이미 영상으로 봤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앨범을 만드는 가공소 현장까지 했었잖아요. 아 그거 좀 제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맞아요. 저는 좀 웬만한 대부분의 작업들이 다 좀 로봇 뭐 기계가 만드는 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진짜 많은 부분이 수작업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구나 그때 좀 깨달았고. 모아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앨범 중에 한 1000개 정도는 저희가 만들었는데 맞아요. 그냥 맞아요. 저희가 만든 거라고 다 생각을 하시면 기분이 좋으니까. 네. 맞아요. 진짜. 네. 조금의 스크래치가 있더라도 좀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참 진짜요. 아 너무 진짜 힘드시겠다. 맞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분들이에요. 타이틀곡 가장 멋지게 잘 추는 우리 수빈 범규 씨가 타이틀곡 안무 포인트 안무를 조금 아. 보여주는 게 어떤가. 범규 씨가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설명해요? 그러면 이거를 다 알려주기 좀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 부시춤까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아 오케이. 처음에 이제 섹시. 웨이브를 위에서 좀 끌어줘요. 끌어주다가 떨어지는 느낌 맞죠? 네 맞아요. 이렇게 쓴 다음에 쿵 하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가 중요해요. 여기 이거 킬링 포인트. 그렇죠. 표정 하 숨소리에 맞춰서 이렇게 숨을 꺼내주면 됩니다. 네. 최대한 늦게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서 레벨을 유지해요. 유지한 채로 끌고 가서 여기서 업을 좀 많이 시켜줘요. 이게 2절이 되면 진짜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다시 하고 이제 곧 부시해야죠. 그러니까 너희 한번 목 들고 부끄러운 춤. 그 2였던 애가 이제 완전 아이가 돼요. 부시 춤으로 넘어갑니다. 섹시. 아, 딱 이런 느낌. 딱 이런 네. 느낌. 네, 네 맞아요. 저런 느낌 맞아. 살렸어. 네. 이제 부끄러운 느낌. 고개가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아, 멤버들 약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파트 있나요? 저는 여기에서 이거. 여기 좀 좋아해요. 이때 우리 범규 한번 싹 웃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수민 씨는요? 네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부끄러워하는 표현도 약간 뭔가 되게 좀 색다르기도 하고. 한번 부끄러워해 주세요. 어, 반대로 돌리는데? I'm a devil set. 짜잔! 네, 그리고 춤만 추고 넘어갈 순 없잖아요. 타이틀곡 말고도 커플링곡 데빌 바이 더 윈도우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요. 데바윈 쉬워요. 네. 그렇게 막 어렵지 않습니다. 데바윈은 그냥 가르쳐 준 대로만 추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냥 딱딱 착착 빡빡 맞아요. 이렇게 추면 되는 춤. 데바윈의 포인트는 절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포인트? 뭐 일단 그 악마가 창문을 빠져나오는 춤부터 시작할까요? 네. 데빌 바이 더 윈도우 창문을 연다는 그렇죠. 뜻이에요. 네, 악마가 창문을 이렇게 빠져나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 악마가 잡아가. 느낌 풀면 말도 안 돼. 네. 얼굴은 아예 신경 쓰지 않는구나. 아, 누가 봤어요, 모아분들. 얼굴이 다 보였어. 네. 누가 목을 조른다. 맞아요. 이렇게. 네. 헉 하고 네, 싹 한번 돌려주고 돌렸다가 그냥 돌게. 그리고 다시 갔다가 딱 와서 손가락 보고 뭐 이때 또 표정이 중요하죠. 드림은 여기는 이제 드림은 여기가 그 갭 차이를 줘야 돼요. 여기 완전 이렇게 포인트가 이렇게 귀엽게 하려면은 손에 딱 옆구리 붙여갖고 볼살 좀 밀려야 돼요. 네 맞아요. 이거 맞나요? 너무 짜증나. 맞아요. 아, 그거 맞. 그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게 아, 이게 완벽. 약간 볼이 찌부대야. 이걸 살려줘야 되는구나. 이걸 살려줘야 돼. 멤버들 개인 뭐 하세요? 엔딩 요정. 멤버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파트 있어요, 근데? 어, 휴닝이 그만 잠 깨고 들어와.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멋있고 진짜 너무 잘 짰다 하는 거는 이거. 아 2절에. 저도요. 이거 진짜 잘 짰다. 이거랑 이것도 진짜 잘 짰다. 이게 딱딱 이거. 난 너가 좋아.
내 눈앞에 나타나. 다른 멤버의 파트가 탐난다면 뭐가 있는지? 탐나는 파트. 네. 나는 태현이 여기. 아, 이 파트가 너무 찰져서. 맞아요. 제가 하면서 뭔가 가운데서 해보고 싶은 기분이 좋아요. 저는 끌려가는 거, 태현이. 저도 태현이 끌려가는 거. 끌려가는 거 뭔가 자신 있어. 오케이. 잘할 거. 가끔 내가 형이 해줄게. 오케이. 대신 여기로. 아, 오케이. 어! 전 오히려 주고 싶은 파트는 있어요. 아, 뭐요? 이거 끌려가는 거랑. 세포가. 예민해져가. 예민해져가. 저는 그거 멤버들이 하는 거를 뭔가 보고 싶어요. 아. 약간 이렇게 이게 대놓고. 끼부려라고 만든 파트 들어가니까 약간 어색한 거 있죠. 나는 파트 따라할 수 있어요. 해줘요. 이제 예 때는 약간 찡그리고 가 때 살짝 웃어야 돼. 세포들이 예민해져가. 발전해야겠네요, 저. 즐거운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점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 돼! 뭐야? 너 안 잡아서 못 봤어, 뭐하고 있어. 아, 우리 모아들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점점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 돼! 지난 컴백 때 컴백 라이브 때 게임으로 번기 형이랑 수빈이 엄청난 세트.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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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좋네요. 이제 또 악세사리도 있고 흰 상태로 촬영. 근데 이렇게 하면 괜찮아. 안 괜찮아. 가장 핫한 셀럽들만 할 수 있다던 그 고급 주얼리 세트. 주얼리.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가격표도 안 떼고 주셔갖고 1,500원인가? 1,000원. 그럼 이번에도 게임을 빼놓을 수 없죠. 그쵸? 네, 이번 게임은 라이엇 게임입니다. 요게 이제 복불복 벌칙인데요. 저희 타이틀곡 제목 슈가 러쉬 라이드에 맞게 아주 달콤한 젤리를 준비했는데요.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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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흑우추. 청사과. 블랙 페퍼. 흑우추. 마시멜로. 마시멜로. 블루베리. 블루베리. 로튼 에그. 썩은 달걀. 부거. 코딱지. 소세지. 소세지. 솜사탕. 레몬. 레몬. 체리. 체리. 소프. 비누. 시나몬. 시나몬. 투티프루티? 과일 아이스크림. Dirt. 먼지. Vomit. 토. Earthworm. 지렁이. Watermelon. 수박. Earwax. Earwax. 아, ears. Earwax. 비지. Grass. 풀. 이런 맛들이 있어. 와, 이거 겁나... 최고의 듀오인데요, 둘이? 그럼요. 이 젤리를 꼭 이제 맛없는 젤리만 골라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벌칙 걸린 사람은 이 젤리를 눈 감고 하나 집어서 먹는 걸로. 오케이. 네. 네. 아, 시작하죠. 아니다. 눈 감고 집는 거 말고 우리 정해주는 사람이. 거 네. 아, 그래, 그래. 나도 그거 생각해. 아, 그래, 그래. 어떻게 할까? 가위바위보 해서 어떻게 돌지 이긴 사람이 정하자. 오케이. 오케이. 아, 알았어. 이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범기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오케이. 요시부터 시작할게요. 그냥 내 마음이야. 오케이. 너구나. 저는 당황했네. 이 형 당황했어. 당황했네. 아니. 우리 외할머니가 이거 좋아해. 야, 이거 투표하자. 투표하자. 우리 외할머니가 좋아할 수도 있어. 그래. 걔, 맞아. 할머니가 좋아할 수도 있지. 아, 오케이, 일단 돌아가요. 근데 네. 이렇게 되면 범규 형 그냥 못 맞히게끔 해버리면 된다. 그치, 맞아요. 맞아요. 어, 꿈. 너의 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튜닝 리오넬 음바페. 하늘. 사람 왜 이해를 못했지? 형 라이언이깐요. 우리 외할머니 좋아해요? 나는! 줏대 있네. 진짜라니까. 우리가 다 같이 대봤어. 뽑고. 포스트 말론. 태연이 최애. 짱구 고령한 소리 약간 들리는데. 범규! 락스타. 아! 오케이, 넷이 가위바위보 해. 오케이. 네, 와, 어떻게 알았어? 한 명.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이스! 뭔가 저 점박이가 아 있는데? 냄새 맡지 말고 해주세요. 나 보고 찍어주세요. 싫어요. 아 보고 해주세요. 그거야. 야, 내가 볼 거야. 하나 둘 셋. 맛깔나게 먹을 거예요. 아 좋아. 입 장코. 쟤 먹었는데? 마시멜로 마셨네? 아 오케이. 자 안 내면 진 거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니, 너네 다 뭐냐? 주먹밖에 안 내. 너부터 갈까? 너부터 이렇게 갈게요. 그래, 이렇게. 얘는 본 적이 없어. 우리 엄마가 좋아해요. 아니, 그러니까 얘는 본 적이 없다는 게 얘 같은 걸 본 적이 없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휴닝이는 뭐라고? 우리 엄마가 좋아해요. 너희 엄마가 좋아한다고? 네. 오케이, 이제 대충 가서 끝낼까? 아유, 근데 이게 너무 자칫하면 너무 큰 힌트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아, 조심해야 돼. 아, 큰 힌트 주지 마. 아니, 너 라이어가 알 수. 맞아. 야, 너가 알까봐 걱정돼? 아니, 뭐야. 이거 모두의 심리전이다. 키미노. 뭐 모든 거에 있지. 이름과 관련된 거지. 아, 그럼 하나 보자. 하나 둘 셋. 이제 맞추면 되는 거죠?
너희 어머님이 좋아하는 거 빨리 말하라고.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휴닝카이를 좋아하지. 자 먹어. 정답은 이름이었어. 아, 그래서 나, 나 약간 좀 그거 잘했네. 잘했네. 아, 이런 거는 그냥 확정으로 맞은 거 있잖아. 이거 확정으로 맞았죠. 이거 적어도 먼지야 이거는. 이 이 두 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럼 두 개 다 먹여. 두 개 다 먹을래? 두 개 다 먹을게요. 오케이. 그래? 그래? 아니면 그럼 썩인 달. 아니면은 휴닝카이가 하나 다른 사람한테 주자. 아 그래? 둘이 같이 먹자. 그럼 형한테 줄게. 우리 수빈 형이 나한테 제안해 줄게. 아니 내가 하나를 덜어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나를 줘. 형이 제안해 줬으니까 고마워서 그런 거. 그 좋은 기회를 너한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좋은 기회를 형한테 쓸 맛이 있는 이거. 서로 먹여주자. 그래 웨이브 하면서 먹어. 네 맛있으면 진짜 재미없는 거야. 세네 give me more. 수빈이 형 씹어야 돼요. 야 둘 다 후 한 번만 불어봐. 야 휴닝 일로 와봐. 후 한 번만 불어봐. 수빈이 형 형은요? 나 아 잠깐 맛있어 보이는 거 먹어야겠다. 제가 저런 원색이 맛있다고 이런 거 맛있어? 거기 맛 무슨 맛 있었냐만 보여주세요. 아 이거 비누 맛이구나. 아니면 야 마지막으로 진짜 가위바위보 한 번 해갖고 다섯 개 먹을래? 가위바위보! 오케이! 아! 일단 고르고 있을게. 야, 나 아까처럼 진짜 맞네. 자 야 점 맞는 애들 있잖아. 형이 이런 것도 포함이야. 아 내가 봤을 때 이런 것도 썩은 달걀이야 이런 거. 네 한 번에 다섯 개 하면은 이게 맛있는 거 맛없는 거 섞이니까 좀 덜할 수도 있어. 아니 두 개만 먹자. 자, 안 내면 진 거.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홀짝 맞추면 하나만 먹어. 홀. 하나 둘 셋. 김미 몰. 열. 은미에 봐 무슨 맛들이 있는 것 같아. 아이고야. 코딱지. 흙. 태연의 맛이 나는데? 지렁이? 지렁이? 풀 하나 있다. 지렁이도 있는 거. 풀 하나 있다. 뭔가 이상한 맛이 껴있어. 뭔지 모르겠어. 맛있는 것도 있어? 맛있는 거 하나 섞여 있는 것 같긴 해. 미식가다. 근데 진짜 토 맛이 압도적이야. 이건 먹을만해요. 아 다섯 개를 먹었는데도 네. 토가 더 압도적이야. 토가 진짜 너는 토 맛이었어? 어. 게임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는 걸로 합시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왜 이거 안 돼 안 해줘. 안 돼? 아, 이번에 진짜 마지막입니다. 안 돼! 그럼 마지막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모로우바이 투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와 미쳤다. 와 공격폼. 와 시트콤 같다. 와. 와. 아 무인 미쳤어.